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예, 박효준 씨가 이게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같이 네. 우리 위성 씨도 만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쪽에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들으시는 분들도 그럴 테고 네, 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본인의 어떤 경험에 미쳐서. 아, 저는 되게 무식하게 한 편이라서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냥 그때 제가 한 중학교 때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전까지는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거였고요. 네. 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중3 때부터 이제 연습이라는 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혼자? 본인이자? 네. 네.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환경이 그렇죠, 그렇죠. 뭐 아카데미가 되게 많았던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노래를 지도해 주시는 그런 장소나 뭐 선생님들이 네. 많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길도 잘 몰랐고 그래서 혼자 연습을 했었거든요. 다른 가수들의 노래로? 네. 어떤 가수 노래를? 아, 그냥 듣는 대로 되게 충격받는 사람들 거를 골라서 어떤 가수 있을까요? 루더 벤더러스라는 가수하고요. 이름 자체가 충격적이네요. 루더 벤더러스. 네, 루더 벤더러스라는 그 네, 되게 아주 멋진 목소리예요. 독학이네요. 그러니까 소위 그죠? 네. 본인 직접 곡도 만들고 막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가수 중에는 없었어요?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때는 연습을 하는 건 다 팝으로만. 연습을. 색깔을 찾으려고요. 왜냐면, 이제, 저희 한국에 기존에 있는 그, 가수 선배님들의 노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 색깔보다는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럼 처음 부를 때부터 지금 창법이 좀 독특하신 편이잖아요. 네. 그걸, 그럼 루더 밴드로스요? 그 네. 사람이, 그런 그 사람의 느낌을 받은 거예요? 네. 오, 아, 그래요? 네. 박효신의 스승님이시군요. 네, 로맨 밴드로스. 7312님께서 굉장히 기분 나쁜 문자를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네. 효신 오빠 금발로 염색한 이유는 뭐죠? 왕자 같아요. 그 뒤에요. 꿀대도 오빠들은 하지 마요. 예? 아, 소리 한번 질렀습니다. 그 뒤에도 0218님께서는 진지하게 물어보셨어요. 네. 효신 오빠, 네. 오빠랑 결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못한다면 못한다고. 안 됩니다, 당신은. 닭꼬치집 아유... 사장님하고 하세요. 그럼 됩니다. 그렇죠, 거기도 박희준 오빠니까. 네. 그러면 돼요. 아, 못할 건 없는데요. 아, 네. 못할 건. 네, 근데 뭐, 이 사람이 이 인연이고 만남이란 게. 만나봐야지. 그래도, 그렇죠? 뭐, 누가 뭐 소개시켜주는 것도 있지만, 그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고 좀 정도 오고 가고 막 그렇죠. 그래야지. 네. 인연이 돼야 만나는 거예요. 이성에 좀 관심을 보이시는 편이세요, 요즘에? 어때요? 저요? 네. 예전보다는 좀 많이. 그 말로는, 저번에 환희 씨 말로는, 네. 셋 중에 가장 이성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럴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그 친구들, 여자친구 만날 때 네, 음악을 한 거야? 네. 죄송합니다. 9855님께서 애프터스쿨 언니들 첫 키스는 언제 하셨나요? 곤란한 질문을 하셨네요. 첫 키스야 뭐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아, 네. 첫 키스요. 저는 아이씨. 첫 키스를요. 고등학교 때. 중학. 아니, 지금. 중학. 아우 중학. 나 솔직히 얘기할 뻔했네. 중학 아니면 초등학. 아우 생각보다 이거 나왔어요. 저번에 예능에서 뭐 중학교 때 첫 키스를 했다 이런 그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갑자기 헷갈렸어요. 네. 고등학교 때 저한테 관심을 보이던 남학생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저한테 확 밀었어요. 그래서 그때 첫 키스를 한 경험이 있어요. 야, 뽀뽀네. 그냥 뽀뽀죠. 네. 키스라고 할 순 없네요. 네. 그건 뽀뽀지. 본인의 의지가 아니니까요. 멤버 중에 그런 진실 게임 같은 거 안 해요? 숙소에 있다가 가장 일찍 그 첫 키스를 해본. 아직 하지 못했네요. 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네. 오늘 아빠가 할 것 같네요. 얘들아? 아빠 방으로 모여. 그래요,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애프터스쿨 노래해주세요. 네. 노래해주세요. 앉아서 해도 될까요? 아, 그럴까요? 안 보이시는 거 그러니까 뒤에 멤버들이 안 보이니까 네. 이렇게 앉아서 노래가 가능하시죠? 예, 네, 버릇 없이 보지 마시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저희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네, 디바. 하겠습니다. 키들이 원치하셔갖고 디바, 디바. 디바. 생각난 너의 달콤한 향기
아무렇지 않은 척 넌 내게 빠져버렸어. 차갑게 말을 한대도 나는 멈출 수 없어. 날 바라본다고 약속해 내게. I got the mama, yes, you're the masterpiece. 넌 나의 masterpiece. 우리같이 마치 환상의 tag team. You won't be a destiny. 사랑은 fear after this. 너무나 달콤한 새싹임. 짜릿짜릿한 kiss so sweet boy. You are my favorite. 오늘 밤 매일 밤 자꾸만 네 생각만 나는 그대의 디바 디바 디디 디바. 오늘 밤 매일 밤 짜릿짜릿한 이 순간 나는 그대의 디바 디바 디디 디바. What you wanna do? 나만을 바라보라고. I don't wanna let you go. 나만 바라보라고. I just wanna get it done. 사랑을 말할 거라고. Say suga all I'm been there for your love for you. I don't give a damn what people say. Oh, it's hard to in your head. No matter what you are my man. Time to man, come to man, come to elbow peeking. Cutting in a gum jump, you're so perfect. No thing in my job. Come to me, they can't take what you're doing. To show. Woo. Come on, come on. Come on, yeah. Woo. 오늘 밤 네 곁에서 잠들고 마시 봐. 이런 게 사랑일까 자꾸만 떨려. 따뜻한 너의 품에 끼고 마시 봐. 나 이제 어떻게 너에게 빠져나. 오늘 밤 내일 밤 자꾸만 네 생각만 나는 그대의 디바 디바 디디 디바. 오늘 밤 내일 밤 짜릿짜릿한 이 순간 나는 그대의 디바 디바 디디 디바. 띠리띠리띠리띠리띠리바. 제가 그 이 디지털 축구쇼 시작한 이후로요 처음 안무를 따라해봤어요. 아 지금 엄청난 안무네요. 정말 잘 따라하시는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 뭐 합니까 더럽게. 제가 존경하는 찰리 채플린 선생님을 좀 흉내. 그래요. 방청객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그래요, 혹시 오늘... 질문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자, 저 뒤에 네. 계신 분 네. 어느 팀에 어느 분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군자 성당에서 온. 성당에서 오셨어요? 예, 예. 아, 집이 성당이세요? 예, 아니요. 최명심이라고 하는데요. 최명순 씨. 예, 저 박효신 씨요. 씨께 물어볼 게 있어요. 네. 그 오늘 같은 날씨나 네. 그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리고 밤에 이렇게 주무실 때 네. 듣는 음악 있죠. 네. 예, 그런 음악. 이 무엇이며 추천해 주실 만한 음악. 이런 날씨에 들을 만한 질문이네요. 예. 저는 역시 성당에서 오셔서 그러신지. 이런 날씨에 춤출 때 뭐 입고 주무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떤 음악이? 날씨에 따라서 음악을 좀 달리 듣는 편이에요? 아,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음악이란 게 좀 연관이 있으니까요. 근데 보통 요새는 뭐 제이슨 무라즈. 제이슨 무라즈의 네. 어떤 기긴 더 핑크. 아, 그건 좀. 오늘 날씨에 비해 좀 빠른 것 같아요. I'm yours. 네, 좀 뭐. 그 두 개밖에 모릅니다. 뭐. 제이슨 무라즈를 많이 들어요, 저희 방송에. 아, 저는 나는 노래는 없습니다. 제목만. 아, 가수만 알아요. 어, 뷰티풀 메스나 뭐. 뷰티풀 메스. 네. 어, 아름다운 칼. 칼이요? 네, 메스. 메스. 그런 노래. 메스 석션. 저... 뭐 아름다운 석션. 뷰티풀 석션. 이머전시! 그런 노래를 많이 들으신대요. 문자로 박효진 씨의 트롯을 좀 듣고 싶다는 분이 좀 있으신데. 네? 아니요, 좀. 전에. 그래도 지내방 계시면 박효진 씨도 놀 때 좀 이렇게 노래방 같은 데도 가거나 네. 그럴 때 가끔 있을 거 아니에요? 트롯도 부르곤 해요? 하죠. 아, 그래요? 네. 오, 전에 K1이 와가지고요. 네. 박효진 씨 성대모사로 피구왕 통길 불렀어요. 들어보셨어요, 그거? 정말 웃겼거든요. 아, 알긴 알죠. 아, 그래요? 멀리 올라오. 이렇게 불렀던 거. 아, 그렇게요? 그 K1이 부르던 가사 아세요? 네?
아, 여기 주시더라고요. 좀만 좀 불러. 좀만 좀 불러 주실래요?